저고개방 전쟁 참전 열사면은 저고개방 전쟁 시기 열사들을 혁명 선대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삼가 옥을 감높이 빛내주시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의 상징으로 2013년 7월 27일을 맞으면서 새로 건설된 선군시대의 기념비입니다. 우리 열사묘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를 형상한 문주와 교양마당의 명제비와 훈시비 그리고 우리 열사묘의 주제군상인 인민군 열사 추모탑과 네 개의 부주제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탑을 중심으로 반모닝으로 형성된 묘구역이 있습니다. 열사묘 구역에는 공화국 이중영웅 백사순 리명석 용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시기 열사들과 함께 전우용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문주는 당기와 공화국기를 형상하고 앞에 전쟁 3년간을 의미하는 1950년 1953이라는 이 글발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3인 추모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기는 우리 당을 의미하고 공화국기는 우리 조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당과 조국의 품에 안겨서 열사들이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형성했습니다. 우리 인민군 열사묘의 주제군상인 인민군 열사 추모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탑은 총대와 공화국기를 하나로 결합시켜 형상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저개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열사들이 총대로 내적을 지켰으며 후대들도 열사들의 그 옥을 이어서 어머니 저옥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졸졸한 당부를 담아서 형상한 것입니다. 녹시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물은 50년대 전화의 용들의 녹시에 오린 룡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룡구의 숭미한 거지들마다에서 폴폴 휘날리던 공화국기를 덮어주고 그 위에 용웅이 남긴 유물로서 군모와 기관단청을 공유했습니다. 저고개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는 유해조차 남기지 못한 열사들도 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1차 남진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148명의 용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면서 비록 유해도 유물도 남기지 못한 그들이지만 우리 조국의 품이 하나 죽어서도 용서가는 삶입니다.